자,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철강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 서울가스를 비롯해서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격의 상승에 주목하는 모습, 피해 상승, 하지만 이 주가 자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들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HMM도 7% 강세를 보이면서 해운주, 운임의 상승세에 대해서 시장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방향성을 우리 장이 나타내게 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미국의 주식도 상승하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장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방향성 예상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은 소폭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하락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 5월 11일부터 계속된 외국인의 매도. 사실은 5월 11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있긴 했지만 2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했고요. 4월 27일부터 거의 이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1일과 12일에 2조 원이 넘는 큰 폭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국내 주식시장 14일과 18일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약세의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사실 국내 주식시장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미국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국내 증시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시클리컬은 좋지만 이 기술주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기술주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도 그리고 기술주들의 수급 불안정한 모습들이 시장의 이 불안정한 모습들 변동성을 이 심화시키는 이런 요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 기술주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수급의 불안정함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장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국인의 투자 심리,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을 만큼 충분히 개인들의 매수세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시장 계속적으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술주가 수급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전자 대표되는 이런 IT, 전기전자 섹터들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크게 본다라면은 좀 길게 본다라면은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호조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해운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지만 소비가 늘어나는 섹터들 그리고 향후에 금년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주라든지 철강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도 모멘텀들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이런 불안정한 모습들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이 실적이 좋은 섹터들, 하반기가 기대되는 섹터들로 이 포트를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